온라인 쇼핑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며 전통시장 이용률은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할인 행사도 많이 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도 확인하기 쉬워서 그래서 이용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세대는 시장이 익숙치 않죠. 시장 상인들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작년보다는 좀 떨어지고 매출이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오늘도 보니까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평범한 엽서처럼 보이지만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면 마치 게임처럼 화려한 입체 영상이 나타납니다. 빈대떡, 떡볶이, 육회 같은 시장의 명물 먹거리들은 물론 위치와 역사까지 재밌게 소개합니다.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광장시장 스토리텔링 엽서인데요. 이 엽서 한 장이면 광장시장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 마케팅, 시민과 상인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오, 신기하다. 음식이 이렇게 나와. 진짜 신기해. 이런 거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김밥이 움직이네요, 이게. 네네. 예, 어유, 이거 잘라졌네 또 이거. 잘 만들어놨네. 신기하게 다 나오네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참 좋겠는데요. 이제 젊은 친구들도 아주 많이 와가지고 시장이 아주 활성화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